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쪽에도 아이패드 OS를 깔았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려고 다시 롤백을 시켰습니다. 이쪽에는 iOS 12.4가 깔려있고 이쪽에는 아이패드 OS가 깔려있어요. 아이패드 OS 베타 4 버전이 깔려있고 지금 개발자는 베타 5까지 나와있는데 베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위젯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이콘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위젯이 여기 있었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이콘이 엄청 커요. 작아요. 근데 뭐 위젯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이런 느낌은 안 받았고요. 약간 예뻐졌다. 그 정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점은 파일 앱이 진짜 격변을 했습니다. 파일 앱 바뀐 것 때문에 기계가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iOS 12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이패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컬 스토리지,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생각하면 C드라이브가 없었던 거죠. 윈도우즈나 맥이나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파일이 이만큼 있고 파일이 막 모여있고 거기에 앱들이 파일에 접속하는 형식으로 가져다 쓴다 이런 느낌으로 모든 컴퓨팅을 하고 있었는데 iOS는 샌드박스 형식이라고 부르죠. 각 앱마다 스토리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파일들을 넣고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파일 관리가 되었단 말이죠. 파일 관리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 보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쓰기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번에 아이패드 OS에서는 그 샌드박스 형태의 파일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파일 앱 자체의 권한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파일 앱에서 뭐 로컬 스토리지 생기고 거기에 폴더 만들고 폴더에 막 복사해서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외장 하드 이런 것들도 꽂으면 바로 인식해서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앱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얘가 권한이 높아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실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앱의 파워가 엄청 강해진 거죠. 샌드박스라는 파일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우리가 쓰기에는 거의 약간 컴퓨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뀐 파일 시스템이랑 이 포트가 라이트닝 포트였고 USB-C잖아요. 그러니까 USB-C를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USB-C랑 바뀐 파일 시스템이랑 합쳐지니까 이러면은 거의 컴퓨터같이 되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원래 바뀌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멀티태스킹에서 한 가지 앱을 여러 창에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죠. 특히 파일 앱도 똑같이 그렇게 여러 창에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로 크게 바뀐 부분, 사파리가 마치 데스크탑처럼 바뀌었어요. 그런데 생긴 것만 데스크탑이 아니라 기능도 거의 맥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처음에 네이버를 키면 네이버가 여기는 모바일 화면이고 여기는 일반 데스크탑 화면이죠. 이런 글씨 배치나 들어가는 것들, 사파리에서 웹을 재생하는 능력도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폰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잘 조절해놔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짜잘한 기능들도 잘 들어가 있죠. 얘가 뭐 네이버 창을 하나 더 켜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켜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였어요. 두 창을 한 번에 켜놓는 거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OS에서는 여기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창을 열어놓을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스크린을 하나 더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열어놨던 창을 이렇게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창을 추가 또 창을 추가 뭐 추가 구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화면에 원한다면 창을 3개까지 켜 놓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앱 엑스포제라는 기능이 있는데 내가 사파리를 여러 창에 띄워놓잖아요. 여러 창을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사파리 버튼을 누르면 내가 켜놓은 모든 사파리가 다 보입니다. 한 번에. 그래서 어떤 건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가능해요. 마치 노트북에서 여러 가지 화면을 쓰는 것처럼 아이패드도 여러 가지 화면을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운로드 기능이 생겼죠. 그래서 웹에서 바로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음악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iOS 12를 쓸 때는 바로바로 다운로드가 안 되니까 뭐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에 옮겨서 뭐 루마퓨전으로 편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디오 라이브러리. 오디오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이렇게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데스크탑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재생. 바로 재생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다운로드, 예. 그러면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한 걸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 있냐면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방금 전에 받은 거 나오죠? 따라. 이 정도면 거의 컴퓨터가 아닌가. 12인치 맥북을 단종시킨 이유가 이렇게 PC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 맥에서 기대했던 것들, 물론 우리나라에서 윈도우즈를 쓰는 것만큼 엄청 잘 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맥을 쓰는 것 정도는 되지 않는가. 네 번째로 애플 펜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할 건데요. 애플 펜슬의 응답 속도가 OS에서 좋아졌어요. 운영체제 상에서 응답 속도를 높인 거죠. 원래 20ms의 응답성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9ms로 바뀌었다고 해요. 내가 그러면 11ms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살짝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느끼냐면 메모를 이렇게 들어가요. 메모를 이렇게 들어가면 펜을 쓰면 아주 펜 끝에 아주 붙어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붙어 있거든요. 아무리 빨리 내가 한다고 해도 아주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응답 속도가 늘어났구나. 전보다 필기감이 좋아졌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애플 펜슬의 필기감은 이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따라올까 싶을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9ms라니. 아 그리고 메모장 쓸 때 그냥 꾹 누르면 쭉 드래그하면 드래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복사, 세 손가락으로 하면 붙여넣기. 그리고 이거를 취소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흔들었어야 됐죠. 흔들었어야 됐는데 오! 이거 되네. 그런데 여기서 세 손가락으로 옆을 이렇게 쓱 하면 실행 취소가 되죠.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손 키보드가 생겼어요. 한손 키보드는 가지고 다니다가 간단하게 검색어 입력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손으로 영어를 타이핑할 때 스와이프 키보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How are you? 이렇게 찍찍찍찍 대충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써줘요. 그래서 한국어도 그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한국어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많이 바뀐 부분이고요. 써보니까 확실히 처음에 아이패드 프로 2가 나왔을 때와 지금의 아이패드 프로 3는 진짜 완전 다른 기계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 2를 샀을 때 iOS 10이었거든요. iOS 10이었을 때는 뭐 거의 뭐 아이폰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그런 OS에서 이제는 거의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가 이런 여러 가지 외장기기나 외장하드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PC 갬성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같이 눌러주세요. 끝!